방송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클라렛 플러스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포커스라이트의 그 여러 가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업에 모델명에 플러스가 붙은 최초의 라인업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다이나믹 레인지에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커스라이트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스칼렛이나 클라렛이나 사운드 너무 잘 알고 에어의 느낌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는 느낌이 정말로 프로 오디오의 느낌이 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시연곡으로 요즘 정말 핫한 노래 중에 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빌보드 핫 101위입니다. 어, 대단해요. 이게 그 좋겠다. 진짜 대단한 게 지금 전국의 세븐을 오늘 저희가 시연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같은 밴드 내에서 복수의 개인 솔로 아티스트가 각각 1위를 해가지고 두 명 이상이 복수로 그렇게 1위를 한 게 역사상 아홉 그룹인가밖에 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BTS 이제 지민과 정국이 둘 다 핫100에서 따로 1위를 하면서 BTS로도 1위하고 정국, 지민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부러워. 예. 네.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멜론 차트에서는 그 위에 뉴진스가 있어요. 대단한 뉴진스입니다. 진짜 뉴진스의 슈퍼샤이에 이어서 전국의 세븐이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현재 월드와이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편곡해서 노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녹음하기 전에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어 사운드와 에어가 아닌 네, 노에어와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에어거든요. 네. 자, 일단 핑거 한번 들어보죠. 네. 어, 이 윗소리. 어, 1번 줄. 그죠? 이거를 뭐, 똑같이 스트럼으로 쳐버리면 오, 좋다. 어, 하이가 올려놓은 느낌이 확 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포커스라이트를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게 가격 접근성이 좋은데 이 에어 때문에 이제 몇 단계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효과를 이제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좋네요. 에어를 한번 끄고 들어볼게요. 끄면 네. 어떻게 소리가 나나? 자, 이번에는 에어가 없는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봐, 벌써 게인 조금만 올릴게요. 네, 비슷하게 똑같이. 근데 물론 이 소리도 좋아요. 정말 안정감 있는 사운드인데 근데 새삼 이거 에어를 떠나서도 이 기본기가 좋아. 기본기 너무 좋고 자 이제 다시 에어. 네. 아 이거 봐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안 씁니까? 야 근데 진짜 소리가 프로오디오다라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맞아, 맞아. 좋아졌습니다. 오. 제가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네. 좀 강하게 친다고 생각을 하고. 오, 야. 이렇게 받아지는 거랑 보통 요 정도 재고 일반적으로 좀 미는 거 소리 진짜 기분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타 치는 재미가 있어. 포커스라이트가 이제 보통적으로 유저들한테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포커스 에어라이트예요. 미들네임이 에어입니다. 진짜. 맞아. 네. 그러면 네, 녹음 하나씩 해볼게요. 네, 트랙을 하나 좀 추가해 볼까요? 네.
Monday. 네, 가볼게요. 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if to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오, 모니터가 진짜 잘 되는데요? 에어까지 해놓고 들으니까? 그니까, 좋다 그냥. 그냥 좋은 걸로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좋아요 사운드가 진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if to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저 뭐 사운드 지금 뭐 대충 뭐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약간만 잡은 벌써 지금 모니터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if to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오,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좀 해봐요 그래도. 뭘 해봐. 뭐라도 해봐. 뭐라도 좀 해봐. 그냥 이러고 말면 너무 아쉽잖아. 뭐 드라이 소스 들어봐야지. 뭐. 드라이 들어볼게요 그럼. 전체 드라이. 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if tonight, I'll be loving you right 7 days a week. 오, 와, 와 진짜 좋아졌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숫자 몇 개 차이가 이렇게 되나? 숫자 몇 개를 올리겠다고 아주 노력을 살벌하게 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기타만 들어볼게요. 기타만. 오, 공간감. 자, 공간감 한번 넣어볼게요. 좋다. 이거 그냥 최종 작업용으로 그러니까 된다니까 이게. 돼요. 충분히 됩니다. 이게 메인이랑 보컬만 그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좋다 안 좋다 아니면 혹은 성능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기타를 치니까 이제 녹음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을 할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좋아도 내가 이제 녹음을 받을 때 좀 불편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그 녹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랑 받아서 소스가 들어가는 느낌이 좀 좋은 거랑 상관없이 좀 불편하게 좀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치면서 아 뭔가 너무 이게 해상도가 좋아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옵션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약간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포커스라이트는 어쨌든 녹음하는 때 듣는 모니터도 편하고 그렇죠. 들었을 때도 기분 좋고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들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약간 여러 그 장비들을 쓰다 보니까 지금 저만 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톤이 들어오는데 좀 따뜻하게 들어오고 미들이 좀 두툼하게 들어오는 그런 만약에 프리앰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썼다라고 하면은 할 때는 굉장히 뭔가 두툼하게 들리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받은 소스를 갖고 좀 정리정돈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만족할 만한 소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커스라이트는 애초에 좀 플랫한 사운드에다가 에어까지 해서 받으니까 그쵸? 이미 믹스가 돼서 내가 하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사운드를 들으면서 녹음을 하니까 그 느낌이 뭔가 내가 결국엔 최종 결과물로 편집하게 되는 것과 더 가까운 거예요 느낌이. 맞아 맞아.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포커스라이트가 괜히 사랑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형이랑 저랑 지금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그걸 쓰는 이유도 우리가 정말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들으면서 귀가 편하고 되게 플랫하고 맞아요. 플랫하고 화사한 느낌. 그거를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했던 건데 지금 포커스라이트도 어떤 부분에서 그게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금 요 모델에서 지금 있어서 이거는 뭐 물론 지금 가격대가 이제는 입문자는 지났습니다. 지났죠. 이제 70이 그, 넘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대 뭐 아니 혹은 막 20만 원대 뭐 어디 어중간한 데서 이제 입문적인 거는 맞췄고 이제 작업량도 꽤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소스를 받아서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가이드를 하나 녹음하더라도 요즘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가이드 보컬도 따로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아웃풋까지는 아니어도 이 음원 자체를 내가 들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이제 여기급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운드 퀄리티를 이제는 들려줬을 때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뭐 그러니까 너무 쌍팔년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충 만들어서 들려주는 세상은 진작에 끝났잖아요. 그쵸. 지금은 뭐 거의 음원 소스랑 거의 비스무리할 정도로 이제 그 거의 가 믹싱, 가 마스터링이라고 하잖아요. 다 있는 상태에서 들려줘야죠. 완전 그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 레벨까지 당겨서 그 밸런스를 맞춰서 줘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어쨌든 하시려면 이 정도는 이제 쓰셔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이제 프로를 입문하는 이제 첫 또 이제 그 발판을 디디는 그렇습니다.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종류 중에 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인생 두 번째 인터페이스로 추천을 드리고요. UED 같은 경우에 중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안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로우파이나 힙합 쪽에서 굉장히 이제 아우.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는 정말 각광받는 인터페이스고 이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디스크리트 8 같은 경우에는 네. 안텔로프의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플랫하고 넓은 느낌의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포커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가유적이고 좀 라이트하고 화사한 느낌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타를 받으면은 버릇처럼 로우컷이라고 하이를 올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뭘로 받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믹스 과정에서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을 살리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인데 그 무조건 어쿠스틱 기타를 받는다고 반드시 하이 올리고 로우 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장르에 따라서 물론 그죠. 중저음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뭐 심지어 어쿠스틱이랑 보컬 둘이 간다고 하면 또 그 정도로 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10중 8구는 거의 로우컷 하이 올리는 걸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놓는 사운드와 들어가는 사운드가 뭐가 가장 비슷한가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 에어가 가장 거기에 가까운 사운드이기 때문에 은총 씨가 말하는 듣고 있을 때 더 편안한 느낌이 든다. 맞아요. 그리고 위화감이 덜 든다라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나는 좀 가요적이고 장르의 어떤 좀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포커스라이트와 여기 있는 이 에어 기능 그리고 이 모니터의 시원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작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은 들어요.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맞아요. 정말 싫어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로우파이 성애자, 하이 깔깔한 거 싫어 이런 분들 말고는 그런 분 빼고 근데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분들도 뭐 무조건 로우파이 한다고 또 그렇게 어둡게 이제 아니면 하이가 깎여서 들으면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역대를 못 듣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으실 그쵸.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일단 소스는 플랫하게 받으신 다음에 하이를 좀 줄이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하이를 다 줄여서 받지 말고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뭐 어떻게 혹시 모르나 믹스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받아놓고 깎으면 되죠 원래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이 적으면 넣으면 되지만 물이 일단 많아버리면은 그거는 수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예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할 때 왜 굳이 밸런스 좋은 기타를 사서 그걸로 녹음을 받겠습니까? 왜 형님이 이제 뭐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D45 모델을 쓴단 말이에요. 왜 굳이 D45를 쓰겠어요? 레인지가 로우부터 하이까지 쫙 끝까지 펼쳐져 그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음악에서는 로우 많이 쳐내고 맞아. 어떤 음악에서는 로우 좀 덜 쳐내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료를 쫙 깔아놓으면 맞아요. 무슨 요리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 포커스라이트를 하면서 이 사운드적인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저희한테 되게 인상적이고 프로페셔널 오디오로서 여러분들께 되게 추천을 해주고 싶을 만한 그런 퀄리티였고 그런 뉘앙스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확실히 플러스가 되면서 제대로 기능도 플러스가 되었다. 그렇네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저희가 4풀이나 8풀이나 플러스 버전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라이트 클라렛은 여기까지. 엔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